그리스가 산불로 파괴된 숲을 재조성하는 문제를 두고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이대로라면 나무를 심어봤자 앞으로 발생할 산불에 연료를 대주는 꼴이 될 뿐이라는 주장 때문입니다. 윤서영 월드리포터입니다. 지난달 아티카주의 주도 아테네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은 주위를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산불은 한 지점에서 멈추고 대신 서쪽 도시 교외 쪽으로 번졌습니다. 산불이 멈춘 곳은 이미 몇년전 발생한 산불로 황폐화된 곳이었습니다. 반대로 산불이 번진 곳은 숲과 관목이 무성했습니다. Σβήναμε από εδώ, σβήναμε από εκεί. Έσκαγε αλλού. Κάποια στιγμή δεν μπορούσαμε να κάνουμε τίποτα. Έφτασε στο χτύπημα απ' έξω η φωτιά. 그리스는 기후변화로 인해 빈발하는 산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티카주의 경우 2017년 이후 숲과 초원의 37%가 화재로 사라졌습니다. 정부는 유럽연합으로부터 4억 5천만 유로를 지원받아 아티카에 100만 그루를 심는 등 숲을 재보건할 계획입니다. 숲이 없으면 홍수 위험이 커지고 기온이 더 높아지며 사막화와 대기질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 απώλεια αυτού του δάσους εμένα βαθιά με τρομοκρατεί, με αγγίζει σε ένα επίπεδο επιβίωση. 하지만 숲 복원에 대한 반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무를 심는 것은 미래의 화재에 새 연료를 대주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라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나무 대신 풀이나 농지 등 가연성이 낮은 식물을 심는 것이 낫다고 조언합니다. Not just planting trees or forests, but in a way that it will be more viable in the future and more resilient towards other natural disasters. 숲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한 투자해봤자 돈만 버리는 꼴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숲 사이사이에 방목지나 마을 등 자연 방어벽이 있었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농촌 인구가 줄어 숲만 무성해 불이 번지기 쉽다는 지적입니다. 윤서영 월드리포터입니다.